마가서 4장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모략산과 유황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아멘.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모략산과 유황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어떤 상태에서 오느냐.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오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그림자는 언제 생겨요? 밤에 생기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자, 그렇다면 여기서 날이 저문다는 얘기는 밤이 시작된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날이 저문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일이 끝날 때. 또 그림자가 사라지는 때라는 얘기는 아침이 동이칠 때. 그렇죠.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심판하시는 그날, 하나님이 새 날을 시작하시는 날, 그 날이 오기 전에 내가 가겠다라는 거야. 어디로? 몰약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라. 왜 산이 큰 산이 아니고 해필이면 또 작은 산이냐. 그리고 이 산에서 몰약산과 유향산은 또 무엇을 말하느냐. 몰약은 우리 앞에 이미 제가 설명을 드렸어서 잘 아시겠죠. 예수 십자가의 피로 예수님이 장사 지낸 그 피. 그것은 뭐냐면 죄에 대해서 죽어지고 그리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시는 몰약이에요. 그 몰약이 유향산이기도 하다는 거죠. 유향산이라는 얘기는 유향은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생명의 향기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그 유향을 성소에 들어가야만 맡을 수가 있어요. 유향은 성소에 어디에 들여주냐면은 유교병 위에 유향을 얹어요. 근데 이 유향이 소제, 화제, 속제제 이런 걸 드릴 때 그 제물을 사를 때 또 뿌려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에게 몰약의 향이 또 되지만 유향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몰약의 향은 안 들어가 성소에. 아셔야 돼요. 향은 분명히 향인데 몰약의 향은 성소에 안 들어가요. 성소에 들어가는 거는 유향뿐이야. 그 얘기는 뭘 말씀하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풍겨주신 그 향내는 육체에서 끝이라는 거예요. 다만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향은 유향뿐이에요. 그럼 유향은 뭘 말하냐면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아로마가 유향이에요. 생명의 향기, 생명의 냄새.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몰약이 되셨어요. 몰약은 썩지 않고 썩은 내가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뿌려지는 향이지만 그 향보다 주님이 받으시는 향은 바로 유향이라는 얘기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시. 그래서 몰약과 유향은 죽으심과 부활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향기를 말해요. 이것이 우리 안에 작은 산이에요. 주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날이 다시 오시는 날이죠.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이 세상은 없어지지만 또한 새로운 날의 시작이 돼서 양면성과 같다 그랬잖아요. 생명으로 영원히 얻게 하는 것과 영원한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 세상에 있을 때에 주님은 누구에게 찾아갔냐면 바로 작은 심령, 낮아진 심령. 그런데 그 안에는 뭐가 있냐면 몰약과 유황의 향이 있는 심령을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그 산은 여기서 말한 이 산은 성경에서 산은요 교만을 표현하는 것도 있고 하나님을 표현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우리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작은 산이 되게 하신 거예요. 누구에게 속한 작은 산? 하나님께 속한 작은 산. 성산은 성산인데 작은 산인 거예요. 근데 이 산이 몰약과 유향이 있는 작은 산이다. 그럼 우리 심령 속에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향기도 나와야 되고 예수님이 산 것에 대한 향기도 나와야 된다는 얘기는 완전한 십자가 연합이 이루어진다라는 얘기죠. 이런 자에게 가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리라. 누구에게? 정말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자에게 내가 가리라는 거예요. 오시겠다라는 얘기죠. 왜? 오셔서 우리와 완전한 연합, 합방을 이루시게 해서 가리라. 그러니까 영접하리라. 그 말이죠. 혼인하리라. 호세아서 10장 19절.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몰약과 유황의 산으로 가리라 할 때는 그 오신다는 얘기는 영원히 살겠다는 얘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면 사실상 영원히 그분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의롭다함을 얻을 때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고 그 의로 사는 의인이 되어지게 한 거죠. 사단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뭐를 기억하게 하냐면 죄를 기억하게 해요. 그리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못 나가게 해요. 하지만 주님은 이미 그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몰약의 산이 되어져야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죽으심의 피에 내가 연합이 되어지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근데 영원히 살 때 무엇으로? 공의로, 정의로, 은총으로, 긍휼로.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신령은 이제부터 예수님의 공의로 사는 사람이에요. 아멘. 그분의 의가 항상 내 의가 되어져요. 아멘. 모든 것을 판단할 때도 그분의 공의로 판단해야 돼. 그분의 공의가 십자가, 공의를 세우신 것이 십자가잖아요. 그러면 그 십자가가 주는 공의는 사람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사단을 판단해요. 사단을 진멸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 속에 사단이 역사를 해서 죄를 지었으면 그 죄는 미워하되 그 사람 미워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사단이 그 사람을 역사해서 이 사람도 사단에게 속고 쓰임받은 불쌍한 인생인 거죠. 그래서 내가 공의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왔으면 예수님이 십자가 공의가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그것이 나 안에서 무엇으로 입은 거야? 은총을 입은 거예요. 내가 은총을 입은 신부 거예요. 은총을 입은 신부. 그러면 은총을 입은 신부에게 베풀 때 그 사람은 과거를 보나요? 임금이 네가 내게 은총을 입었노라 그리고 데리고 오면 그 과거는 없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그 에스더의 왕 앞에 나갈 때까지 계속 준비되는 그 기간이 있었죠. 목욕을 물에 계속 하잖아요. 향을 탄 물에 목욕해서 그 향이 자기 몸에 완전히 밸 때까지 그 목욕 재개하고 청결한 신부로 준비하는 그 기간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 기간이 무엇으로 준비되지 않냐면 공의로 준비되지, 정의로 준비되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심령이 진실돼, 정직하고 순결해야 돼. 세상을 향해서도 그렇게 돼요. 근데 세상에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참 힘들어요. 그렇죠? 정직하고 진실되기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면서 아유 사업을 할 때는 그럴 수밖에 없어 라고 말아요.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세상의 방법, 세상의 생각 때문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세상의 방법, 세상의 지혜, 세상의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행하는 거기 때문에 내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나를 지배하도록, 내 삶을 지배하도록 하다 보니까 세상에서는 바보 소리를 듣는 거예요. 손해보는 장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가 내 주인이 되어져 있다, 나를 다스린 것이 되어 있다면 책임은 주님이 지신다. 왜냐하면 모든 만물의 생사화복이 그분의 손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을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는 그 생사화복을 주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 내 주라는 걸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긴다 그러면 진짜 그분이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라는 거에 딱 여기에 세워져 있어야 되죠. 주인으로. 아멘. 그러면 아무것도 염려할 게 없는 거예요. 나는 오직 그분을 주로 섬기고 그분의 정의와 그분의 은총을 입은 자로서 왕후의 의를 누리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의로 산다는 얘기는 왕후가 된 의예. 다른 말로 또 표현될 때 하나님의 아들이 된 의. 그래서 죽고 예수 안에 들어가야만 그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 은총을 그래서 날마다 생각, 내가 받은 은혜를 날마다 생각하는 사람은 내 죄를 생각하겠어요? 은혜를 생각하겠어요? 아멘. 예수 믿는 우리의 삶은 날마다 그 은총을 생각해요. 예수님이 장가들러 오셨어요. 여러분 안에 오셨어요. 저기 계시고 아직 안 오신 게 아니야. 교회에서 저기 계시고 아직 한참 있어야 되는 것처럼 가리키니까 맨날 언제나 오실래나요, 예수님? 언제나 내가 거기 갈래나요? 아이고, 이상해. 이 세상이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오셨어요, 우리 심령에. 자정하셨어요. 그리고 나에게 그 은총을 계속 누리게 하기를 원하셔요. 죄가 떠오르면,
그 은총을 생각해. 내가 이런 죄인이야, 주님. 내가 이런 죄인인데, 주님이 날 사랑하셔서 내가 이 은총을 입었어요. 아니, 어머, 이것도 떠올라. 어머, 내가 이렇게 잘못했어. 그런데도 주님 날 사랑하세요. 내가 또 이런 은총을 입었어요. 우리는 살면서 계속 그 은총을 생각해야 돼요. 왜냐면 은총 속에 사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그 은총을 감사하면서 사는 거고, 그 은총 속에 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건 나하고 상관없는 거야. 그게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셔서 생명의 성령 안에 법에 살게 했다라고 하면서 실제로 생명의 성령 법 안에 살지를 않아. 여전히 죄와 사망의 법에 살고 있어요.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날이 지기 전에,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기 전에, 또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해가 뜨기 전에 분명히 내가 너한테 오는데 네 안에 정말 몰약의 향이 있느냐? 정말 너에게 유황의 향이 있느냐?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들어가서 그 긍휼 가운데 살겠다는 거예요. 긍휼. 무조건적인 거예요, 긍휼은. 그냥 내가 잘못했어도 그냥 사랑하시고 그냥 사랑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건 은총을 입고 긍휼을 입는 삶인 거예요. 자꾸 주판을 뚫기면서 내가 뭘 잘못했나? 뭘 했나? 안 했나? 이거는 뭐냐면 율법 앞에 자꾸 쓰게끔 사단이 날 끌어가는 거야. 맨날 들은 게 그런 말씀이거든. 주님이 나를 예수 믿게 만드신 그것은 바로 장가들었어. 그 은총과 긍휼 속에서 살게 하는 그거라는 거야. 그래서 주님이 이제 오시기를 간절히 바라서 내가 오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십자가의 몰약과 또 그 부활의 생명으로 나를 맞이할 준비가 되라. 아, 네. 그 말이에요.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그걸 준비할 때. 다른 걸 할 때가 아니에요. 열심히 준비해야 되는데 뭐만 준비해요? 몰약과 유황만 냄새가 나도록. 그러니까 나는 죽고 예수님의 죽음에 연합되어지고 예수님이 산 그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죽은 향내가 나고 썩은 내가 그러면 안 나죠. 그러니까 몰약의 향이 그거예요. 썩은 내가 안 나게 하는 거. 내 안에서 썩은 내가 안 나야지 예수 믿는 사람이. 썩은 내가 근데 예수 믿는 사람도 보면 풀풀풀풀 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유황의 향으로 하나의 아로마가 될 수가 없어요. 그 번제단에서 화제로 번제로 드릴 때 왜 유향을 뿌리느냐면 그 냄새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 우리가 기도를 올릴 때 계속 보면 천사들이 와서 그 기도를 하나님의 금향단에 가져간다 그러잖아요. 그럼 그 기도가 생각할 때 우리가 쥐어 부르짖는 게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기도 중에 그 향내가 안 나면 기도가 아닌 거예요. 유향의 향내가 안 나면 기도가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내가 예수님 안에서 죽고 온전한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그 생명을 의지해서 그 믿음 안에 드리는 기도가 유향이 들어간 기도인 거예요. 그 유향이 들어가는데 유향만 뿌리는 게 아니라 소금도 뿌려요. 거기다. 소금은 못 가요. 소금 언약.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딱 가졌다면 그 말씀을 붙잡은 자로서 그 생명을 가진 자예요. 그러니까 유향의 소금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언제인지 모르지만 천일 나라를 가야 되는데 이 땅은 공고하고 힘들구나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아가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건 이 마지막 때 우리는 예수님과의 만남의 그 합방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 기쁨을 여기서부터 맛보는 자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결혼식이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딱 1년이에요. 1년 동안 신랑이 정혼을 하고 돌아가서 다시 오는 동안에 신랑은 그 신부의 아버지에게 약속한 색시를 데려가는 돈, 지참금, 그거를 준비하러 가고 그리고 색시는 그 신랑한테 가서 살 때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시드머니, 자기의 종자머니를 만드는 기간이 1년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정결함을 입는 그 기간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무엇을 하냐면 세마포를 입고 이 얼굴을 가려야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정결한 신부로 있으면서 아버지의 일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돈을 벌어요. 이 얘기는 제가 했었죠. 그 돈을 가지고 준비를 하는 거야. 내가 이 땅에서 얼마만큼 주신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동역하면 그 길을 갔느냐가 하늘에 가서 누리는 권세예요. 왕 같은 권세. 어떤 사람에게는 5골, 어떤 사람은 10골.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그 바로 멜기세덱의 권세를 가진 자잖아요. 그래서 나라와 제사장이 되어져서 성소는 뜰 있고 성소가 있는데 뜰에는 레이지파만 있고 이 레이지파는 절대로 성소에 못 들어가는 성소에 들어가는 건 제사장만 들어가는
제사장이 지명된 아론의 후손만 들어간다. 멜기세덱의 후손만 들어간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아멘. 부활하시면서 그 흘리신 그 피로 거듭난 그의 자손이 된 자만 성소에 들어가요. 아멘. 그런 자가 바로 몰약의 향과 유황의 향이 나는 자예요. 이제 성소로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우리 신령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는 죄의 썩은 향내는 안 나고 생명의 냄새만 나지는 자가 돼야지. 무교병 떡상에다가 무교병을 갖다 이렇게 놓거든요. 여섯 개씩 두 줄로 해서 열두 개를 넣는 건 각 지파를 표현하잖아요. 근데 이 무교병이 뭘로 만드냐면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2로 만들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증인으로 그리스도로 오셔서 산떡이 되어주신 분, 누룩 없는 무교병이 되어주신 분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12개야.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무교병이 되어져서 이스라엘 지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덩어리 하나하나. 근데 그 위에 유향이다. 예수님의 생명의 향기가 없이는 절대로 무교병도 될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소재도 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짧은 말씀이지만 이제 날이 기울기 전에 이 세상이 끝나기 전에 또 정말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새 아침이 오기 전에 주님이 오신다는 약속을 우린 다 받잖아요. 그래서 그 약속을 가진 자로서 나는 열심히 유향의 냄새를 풍겨야 돼요. 그래서 그 향내를 맡고 다른 사람들도 다 진짜 예수님이 찾아가서 친부로 맞이할 수 있는 심령이 되도록 하는 이 시대가 지금 바로 중보의 시대다. 어저께 제가 엘리야 얘기 잠깐 했지만 정말 엘리야 영이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고 이 시대에 예수님의 그 몰약의 향기와 유향의 향기가 있는 자에게 임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도 안 했는데 애통하면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애통하게 하시고 또 정말 무너지는 것들 때문에 애통하게 하시고 이런 중보의 회개 기도를 대신 시키시기도 하고 주님이 기도시키시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이거 왜 이런 기도를 내가 하지? 벌써 중보의 영이 임한 거예요. 왜? 이 시대에 지금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부르신 자이기 때문에 전 하우스 오브 지저스의 멤버들이 그런 분이라고 저는 믿거든요. 이 시대에 정말 범람하는 말씀 중에 왜 꼭 여기 들어와서 이 말씀을 듣고 그리고 왜 은혜를 받게 하느냐 바로 몰약의 향기와 유황의 향기가 나는 작은 산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그래서 이 작은 산에 주님이 오셔서 맞아요. 주님이 이제 무엇으로 공평과 의로움과 그리고 긍휼과 은총으로 우리를 함께 하시면서 함께 가는 거예요. 신부로 성전으로 짓기 위해서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은총과 긍휼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새 노래만 부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아멘.